부작용.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되어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는 낮은 산에서 높은 산까지 주로 산허리 육분응선 양쪽에서 볼 수 있다. 길쭉하게 올라온 해가지에 붙은 푸른 것은 어린잎이다. 제 꽃가루 바지를 피하기 위해 숫꽃이 먼저 해가지 아래쪽에 피어 다른 나무에 꽃가루를 날려보낸다. 소나무의 숫꽃, 봉오리와 잎. 봉오리가 벌어지면 노란 송화가루가 나온다. 송화가루를 햇볕에 말려서 다식을 만들거나 약으로 쓴다. 나무 중에서도 어떤 소나무이며 지방에 따라 솔나무, 육송이라고도 부른다. 소나무는 약용으로도 쓰이는데 새순과 잎을 그늘에 말리거나 생것을 약으로 쓴다. 당뇨, 산후풍, 신경통, 골수염, 골다공증, 만성설사, 배가 찰 때, 종기, 덧난 상처, 고혈압, 생리통, 두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나무의 식용으로는 차, 술, 식초, 다식 등을 만들어 먹는다. 소나무의 뿌리는 송건이라 하며 봄,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쓴다. 뿌리의 효능은 당뇨, 산후풍, 신경통, 골수염에 좋다. 복용 방법은 말린 것 15g을 물 700ml에 넣고 달여서 마신다. 송화가루는 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쓴다. 효능으로는 만성설사, 배가 찬데 말린 것을 조금씩 먹는다. 또한 종기, 덧난 상처에 말린 가루를 바른다. 솔잎, 송엽은 초봄, 초가을에 채취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서 쓰거나 생것을 쓴다. 효능으로는 혈압 높은데, 생리통, 당뇨, 머리 아픈데, 생것 10g에 물 700ml를 붓고 달여서 마시거나 같은 양의 흑설탕에 재워서 효소를 만든 뒤 물에 타서 마신다. 관절이 아픈 데는 생것을 찌어 뜨겁게 찜질을 하면 효과가 있다. 식용 방법으로는 소나무의 묵은 솔방울이나 어린 솔잎을 설탕에 재워서 차로 마시거나 술, 식초를 담가 먹는다. 소나무의 부작용은 전체에 송진 성분이 있어서 너무 오래 먹으면 치매가 오거나 몸이 무거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몸에 좋다고 과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약용과 식용 시에는 전문 한의사, 한약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